악한 정부를 만나면 내 자신 내가 자유롭게 키울 수가 없어요. 악한 정부를 만나면 자유가 없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저버릴 수 있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배신도 하고요. 세왕이라고 요셉을 모르겠어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는데 그러나 배신하는 거죠. 그리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해져서 만일 적이 쳐들어오면 적과 한편이 되면 난처한 일이 나고 또 자기들이 다 가면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저들을 강제 노동시키고 심하게 노동시켜서 애 못 낳게 하라. 그래서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강제 노동을 합니다. 벽돌을 그냥 찍어내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게 강제 노동하고 피곤해도 부부간에 잠을 잘 자니 애를 잘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당을 못해서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여자는 살려두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라. 여자는 바치고 남자는 씨앗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를 낳으면 애굽 남자가 씨를 심으면 애굽 사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애굽 왕이 무섭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은 더 위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이스라엘 여자들이 낳은 아들을 안 죽였어요. 왕이 대발로발해서 아니 감히 너희들이 왕의 명을 거역하는 거냐.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왕이여 노하지 마소서. 이스라엘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애굽 여자하고 달라요. 저희들이 가기 전에 애를 쑥쑥 낳아서 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은 산파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어려울 때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면 더 흥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용수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왕이 명령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딸은 살려라. 이 아므람 요기벳이 낳은 아들이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그런 아이 낳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너무 예쁘니까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뭐 담대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3개월 길렀는데 목청이 막 크니까 집 밖으로 뭐 소음으로 막고 해도 애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니 이게 알려지면 가족이 다 죽잖아요. 할 수 없이 갈 때 상자 만들어 역청과 진으로 이렇게 물 들어가지 못하고 못하게 아이를 거기 담아서 물에 떠내려가면 끝이니까 갈 때 숲에 숨겨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는 울면서 돌아와 기도하고 그 어린 누나가 어떻게 되나 독수리가 와서 먹나 악어가 먹나 동생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 마음을 막 움직여서 나일강에 목욕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서 시녀들을 데리고 강에 나와서 갈대숲에 목욕을 하고 시녀들이 사람들이 못 오게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시선이 상자에 갔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게 뭐냐 시녀들을 불러 가까이서 뚜껑을 여니 잘생긴 애기란 말이에요. 히브리 종의 애지만 너무 잘생겼어요. 그때 애가 울기 시작해요. 으앙! 아이고, 여러분 한번 울어봐요. 시작. 우는데 우리 어릴 때 교회 종을 치면 땡땡그랑이 종소리가 안 들리고 천당
천당 그렇게 들렸거든요. 애가 우는데 공주의 귀에는 나 아들 삼아요, 나 아들 삼아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하는데 우니까 처녀가 젖이 안 나오잖아요. 막 젖을 주고 싶은데 어떡하나요? 시녀들도 젖이 없잖아요. 젖은 있지만 모유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절부절을 못하였는데 미리암에 갔어요. 공주 마마, 젖 잘 나오는 유모한 사람 소개해 드릴까요? 그래라. 자기 집에 가서 엄마 모시고 와서 그 애를 키우게 되잖아요. 부인, 이 아이 젖 잘 먹이고 키우면 내가 싹스를 주겠어. 그래서 안궁에서 돈이 가고 음식이 가는 거예요. 아무런 요괴의 집에는 안궁에서 귀한 음식이 가고 젖 잘 나오라고 돈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자기 애기 젖 먹이고 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6년 길렀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 젖을 5년 먹었거든요. 제 동생이 4년 만에 태어났지만 제가 동생 젖을 뺏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무란 요괴에서는 한 5~6살 길렀을 거예요. 이게 아들이라 말을 못하지요. 그러나 근데 그게 계속 길르면 좋은데 저 때만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 애기 안타까워서 부비고 입 맞추고 안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다 느끼지요.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됐지만 그 유모의 눈빛,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거울에 서면은 여러분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비슷해도 다르거든요. 애굽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유모가 내 엄마 맞아, 이걸 모세가 알지요. 자기 정체성을 알지요. 40년간 왕궁에서 교육받고 왕이 자기 아들보다 더 좋아하고, 영화에 보면 그 공주가 모세를 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모든 백성이 모세를 아주 존경하잖아요. 뭐 총리가 되든지 왕은 모세를 왕으로 세우고 싶을 마음이 있을 정도로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이 걱정돼서 막 노동장에 가니까 심하게 고생하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치는 거예요. 붕괴한 거지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무서라는 사람은 사람 쉽게 죽여요.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어요. 또 그 이튿날 걱정이 돼서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요. 잘못한 사람이 힘이 세서 때리는 거예요. 왕자의 복을 입지 않고 평민 복을 입어서 모르죠. 여보시오, 동족끼리 어찌 싸워요? 아,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우리 죽일랄까요? 당신 우리가 재판관으로 세우세요?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그게 왕에게 알려지니 왕이 배신감으로 모세를 잡아라! 모세는 여러 이기를 피해서 모면에서 사막을 건너, 영화에 보면 사막을 건너 나중에 쓰러지죠. 근데 정신 차려니 어디서 물소리가 들려서 기어가니 작은 냇물이 흘러서 먹고 살지요. 이제는 왕궁에서 왕자처럼 바로의 아들로 사는 자가 이제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병원 원장님으로 또 원장 부인으로 잘 지내다가 그 원장님이 돌아가시니 그 원장님 부인이 살 길이 없어서 싹바느질을 하셨잖아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노숙자가 됐어요.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미디안 우물가에 있는데 왁자지갈 악자지갈 참새떼가 모여와 보니 여자 일곱 처녀들이 약물 먹이러 우물가에 오는 거예요. 아, 그런데 논팽이 껄렁껄렁한 남자 목자들이 와서 여자들을 희롱하고 쫓아내고 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청년들은 아름다운 아가씨들 보면 그냥 안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무술을 했으니까 지팡이로 착착착착 그 청년들을 다 쫓아내고 우물 물을 도와줘서 양들을 다 먹이게 했어요. 이 아가씨들이 급하게 물을 먹이고 집으로 가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아버지가 얘들아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쁜 목자들이 우리를 희롱하고 쫓아내는데 애굽 사람 한 분이 도와주셨어요. 물도 먹여주셨어요. 어찌 그 귀한 분을 그냥 버려두고 왔니? 어서 모셔서 음식을 대접해라. 달려가니 모세는 갈 데 없어 아직 우물가에 있는 거예요.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 영화에 보면 춤을 춰요. 일곱 아가씨들이 모세를 위해 춤을 추는데 그 십브라라는 딸하고 모세 눈이 맞아요. 그래서 결혼해요. 갈 데 없으니까 처갓집에서 처가살이 40년 해요. 여러분 처가살이 쉽지 않잖아요. 무슨 살이 10년도 어려운데 처갓집 살이 40년. 그래서 그래도 모세는 총리를 하든지 국무장관을 하든지 군대 장관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찮은 목자 일을 양치는 일을 40년 해요. 그래도 묵묵히 어디 조금 좋은 꼴이 없나 좋은 물이 없나 성실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으로 꼴을 찾아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거예요. 모세는 몰라요. 근데 그 산 기슭에가니 신비로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나무가 불이 붙어서 나무도 사그라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큰 가지 작은 가지 그대로 있고 불만 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은 임하면 재는 타고 암은 타도 우리는 타 죽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불덩어리 받아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고 잘 됩니다. 할렐루야. 와, 내가 가까이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 이런 일이 있냐. 내가 80평생에 처음 본다.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불러요. 모세, 모세. 모세가 산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니 얼마나 놀라요. 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신을 벗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한 걸 본다. 여러분 노예, 천대거리 노예인데 하나님은 부끄러워 안 하고 내 백성이라. 여러분과 제가 아주 초라하고 아 참 부끄럽게 살아도 하나님은 내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애굽 감독자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괴롭히는 때문에 부르짖는 걸 내가 들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고민을 내가 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인간관계 속에 사시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시는 거 부르짖는 거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의 근심을 하나님은 아시고 지용수의 근심 여러분의 근심을 주님은 아시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 감독자들이 괴롭히는 건 내가 분명히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꼭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모세야, 너가 가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오 하나님이여, 제가 누구간데 그 대제국 최강대국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어떻게 해서 백성을 인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칼, 창, 단창 할 하나 없이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과 함께 애굽 가서 애굽 왕을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쓴 시편이 90편이에요. 시편. 근데 거기 10절에 보면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사는 당시에 사람이 되게 70이면 죽어요. 그리고 오래 사는 사람이 80이에요. 근데 모세는 80이니까 아, 내 인생이 이제 마감해야 되는구나, 곧 죽는구나. 모세는 그렇게 알았고, 또 모세의 가까운 가족이나 모든 사람도 모세 80이니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앞으로 40년 더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의 정체성이 뭐예요? 모세가 생각하는 자기가 모세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모세를 아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모세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이도 들었고 병도 있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참 부족해, 그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 별 게 아닌 거 뭐 그래도 내가 전화 공중에 전화 기다리는데 앞에 보니 아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게는 돌아오면서 나오면서 별 게 아닌 게 뭐 나쁜 놈이더라고. 그는 나쁜 놈이더라고요. 전화 그랬고 별 게 아니라고. 사람들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건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 내 참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모세는 80이요 끝났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할렐루야. 모세는 목동으로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너희를 택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굉장히 따라합시다. 나는 굉장하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불러내신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너를 불러내어 신비로운 빛에 들어가신 분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 안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벌써 죽었거든요. 지용수는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양곡교회도 성전이지만 여러분도 저도 성전이에요. 마리아는 열 달 동안 예수님 모셨다가 나왔지만 우리 성령님은 항상 같이 계세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자예요. 성령을 모셨어요. 와,
얼마나 굉장해요. 우리는 저주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는 저주가 없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난에 해방되었고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지키고 십일조하고 정직하게 사고 열심히 살면 다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가 없어요. 우리가 병도 들고 약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병도 잘 안 걸려요. 우리 있는 곳이 거룩.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이란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해석은 주권이거든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문에 일찍 나가서 앉아있는데 마침 자기보다 룻과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니 아무개요 이리 오시오 여기 앉으시오. 그리고는 장로님들 10명을 모시고 또 그 성읍의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나오미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데 당신이 내보다 더 가까우니 당신이 그 기업을 사겠소? 당신이 못 사면 내가 사지요. 물은단 말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지요. 그러니까 보아서 가슴이 철렁해요. 그러면 룻하고 결혼이 안 되는데 그러면 죽은 자의 아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자를 당신이 결혼해가지고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렇게 룻을 좋아해도 이 친척은 룻을 좋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내 기업에 손해될까 싶어 내가 물으지 않으니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서 자기 신발을 벗어줘요. 신발은 뭐예요? 주권이에요. 이제 내 건세 주권을 당신한테 위임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엘리멜렉의 재산을 내가 사서 또 그 죽은 멜론의 아내 룻을 아내로 취해서 그 집에 대를 이어주게 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나일까 내 아처럼 그 여인을 축복하고 다말처럼 축복하기 바라고 베들레헴에서 기이하게 되기를 바라오. 그래서 신발을 받았는 것은 이제 건세 주권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것은 이제 너 주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발을 벗은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았지만 이제는 우리 주권, 자유의지, 우리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금이라고 다 같은 금이 아니잖아요. 합금이 있잖아요. 30% 금, 50% 금, 70%, 80%. 그러나 99%, 100% 순금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합금같이 30%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70%는 내 마음대로 살고 50%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50%는 내 마음대로 살고 70%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30%는 내 마음대로 살면 순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100% 정금이 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할렐루야. 주일도 주님 뜻대로, 십일조도 주님 뜻대로 말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헌금하는 거나 주님의 감동대로 할렐루야.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들어가면 나가며 복을 받고
집에서 들에서 복을 받고 자녀와 짐승의 새끼 떡반죽 그릇이 강주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사랑하십니다. 어떤 폭풍이 불려와도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주님은 거기 같이 계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 정체성으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